정부가 드디어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발표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토론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필수 지역 의료 분야에 필요한 의료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 제도의 재편입니다. 의대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졸업한 후에 지역에서 일정한 정도 근무하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 신청률과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족 사태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의료 인력의 보급을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민간 계약에서 실패가 발생해서 돈이 벌리는 쪽으로는 미용 성향 쪽으로는 많이 몰리고 지역과 필수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건데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또 계약형이랍니다.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약 10조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입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을 높이는 데 해왔던 게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의료기관,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답니다. 그게 필요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왜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의사들과 의료기관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의료계를 달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저희들의 해법은 분명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 설립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야가 서로 간에 반대하지 않는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은 이미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미 60일이 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전에 진지하게 여야가 정책협의를 통해서 수정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반드시 2월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거듭된 주장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가 대학 입시 지옥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대학 설립을 자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 30%에 달하던 대학 진학률이 50%, 60% 그리고 80%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학력 인플레만 초래해서 생산직 현장에 제조 인력 빈곤 현상을 낳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단순 의대 확대책도 결국은 서울 공대 가려고 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과 반드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만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